한국은 스프린트맨 센스타리그 이제 거의 결승전 앞까지 다와 있습니다. 살짝 4강 2차전 경기를 치르고 있는 이곳은 MC게임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첫 번째 경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자신이 생각해왔었던 것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전략에 휘둘리면서 결국은 경기를 패배를 한 게 김한준 선수거든요. 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장민 선수의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스트로크 네 마리 중 첫 번째 주어지는 스트로크 네 마리 중 한 마리를 내버렸죠, 장민 선수. 프로포스의 최고 전략가라고 불리는 강민 한테 득점하지 않나 싶더니 예, 그 영상 죽지 않았어요. 여전합니다. 자, 두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루나 MBK입니다. 가시죠. 예, 루나 MBC 게임에서의 그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 강민 선수가 뭔가 전략을 준비를 해오면서 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두 번째 루나 MBC 게임에서는 다시 뭐 힘을 바탕으로 한 이런 그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강민 선수는 첫 번째 경기와는 또 다른 전략을 또 활용을 해서 예, 두 번째 경기에서 이 김한중 선수를 흔들 만한 가능성이 참 높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이제 김한중 선수는 그 예전에 그 팀리그에서 박정석 선수를 상대로 했었던 그 프로토스의 네. 그 플레이처럼 로보틱스를 빨리 올린 상태에서 상대방을 좀 빨리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옵저버, 예, 옵저버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확장 위주로 또 플레이를 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한중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리플레이를 돌이켜봤습니다. 그러면서 강민 선수에게 지금 채팅으로 굿 그리고 두고 보자라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과연 네.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2차전 시작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아마 강민 선수에게 이 동수를 한대 맞긴 했습니다만, 뭐, 기분 좋게 한번 찍어서 넘겨가는 김한중 선수 같죠? 자, 김한중 선수, 과연 2차전 다시 원점 보내줄 수 있을지, 2차전 루나 MBC 게임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은 바로 강민 선수입니다. 강민 선수가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란빛을 띄고 있는 바로 색깔로 자선시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시적인 보라색은 바로 김한중 선수입니다. 김한중 선수 한시 그리고 강민 선수 자선시대. 지금은 프로가 안 나가네요. 박종수 선수와 김성재 선수의 그 경기 스타팅 포인트와 똑같죠? 그때 그 경기를 돌이켜보면 예. 경기를 지켜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종수 선수는 기술적인 다크템 플러시즈를 활용을 했었고 상대방의 드라군을 모두 사냥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무리한 본진 난입으로 인해서 경력을 날렸고 기본 경력을 충실했었던 김성재 선수의 어떤 물량에 안만한 멀티지업을 확보하고 난 이후의 물량에 결국엔 패배하고 말았었거든요. 테크트리냐 기술적인 테크트리를 활용한 어떤 공격이냐 안정지향형 플레이냐. 네. 예. 크게 프로토스의 프로토스는 두 가지로, 예, 갈립니다. 자, 김한중 선수는 대각선으로 일단 프로브를 내려보내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은 여기저기 구석구석 신경이 쓰이게 돼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2차전 김한중 선수와 강민 선수와 2차전 김한중 선수는 여기서 패하게 되면은 순위권 안에 4위 안에 들지 못하고 탈락을 하게 됩니다. 대각선 쪽에 있으면 빠른 멀티 혹은 그 세로 방향이나 가로 방향에 있었을 때는 그냥 그 기본 병력 위주로 상대방과 그 유닛 양을 맞춰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한중 선수에게 오늘 경기는 의미가 큽니다. 왜냐? MBC 게임 내에서는 역대 포트가 4강 안에 들었던 예, 기록이 많지 않은 데다가 선수 네.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전태규 선수 그리고 박정석 선수 그리고 또 우승자 출신인 강민 선수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 4강 안에 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4강 MBC 게임에서 4강 안에 들게 되는 네 번째 프로토스가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영광일 수 있어요. 자, 강민 선수와 김한중 선수는 첫째 교전을 벌여서 김한중 선수는 패자조로 강민 선수는 승자들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김한중 선수는 홍진호, 도용호,
박성준. 네, 강민우 선수도 진럿을 먼저 찍은 모양이거든요. 아까 그 본진 쪽에 살짝 비쳤을 때, 예, 다른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진영이 바로 강민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뭐 노 질럿 상태에서 질럿 없는 상태에서 사이버넷 스코어를 먼저 올리는 플레이는 비교적 럭셔리가 가깝게 걸릴 수 있는 루나 맵에서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원 질럿 찍고 천천히 사이버넷 스코어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후에 두 선수가 역시나 어떤 신재를 선택하느냐, 투게이트 늘리는 타이밍을 언제 잡는 언제 가져가느냐, 멀티 타이밍은 혹은 체제는 이런 것들이 승패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투게이트 선택 강민. 김한중 선수는 게이트웨이가 여전히 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민 선수 코는 사거리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아직까지 김한중 선수는 하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로그 두 번째 게이트. 계속 따라서 강민 선수 진영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김한중 선수의 프로브. 두 선수 아직까지 모두 타거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 드라군 나와서 프로브 처리, 그리고 별거 없어요. 네, 아직까지도 별거. 아, 이제 타거립 돌아갑니다. 바로 강민사 김한중 선수의 진영입니다. 사이버네티코 가동. 게이트 완성된 김한중. 그리고 강민 선수도 이제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앞마당 쪽에 예 네 아 예 지어지는 건물이 지금 현재 로고 찍습니다. 이거는 네, 상대방의 그 체제를 빨리 확인을 하고 확장을 빨리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일 가능성이 지금은 높습니다. 그런데 김한중 예. 선수 로고 스티커 체제를 선택을 합니다. 아, 이 두 선수 모두 연습 게임을 정말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루나 맵에서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 이 게임 운영과 빌드가 최고다. 원질러 찍고, 사이버 네트워크 천천히 올리면서 투게이트 갖추고, 로봇 퍼실리티. 자, 막장이 있는지 여기저기 태클을 하는 김한중 선수의 프로브. 네. 강민 선수의 프로브가 내려와서 안마는 쪽에 엑서스 보안을 위한 대기인 것 같은데요. 옵저버터리. 옵저버터리겠죠? 아, 완전! 한 방입니다. 예. 자, 안마당 맥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강민 선수. 네. 이런 식의 경기 운영에 뭐, 기본적인 다크 템포라든가 이런 전략들이 소용이 없었거든요. 이 박정석 선수 그, 기술적인 다크 템플러를 선택을 한 적이 한 번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 운영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자, 넥서스를 선택할 것 같은데, 네. 예. 그런데 김한중 선수는 3게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네. 4게이트인가요? 아, 게이트웨이가, 예, 4게이트 지금 현재 올라가네요. 이거 멀티 타이밍을 좀 노려보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걱정 확인하자마자 게이트웨이를 2개를 추가하는 김한중. 네. 그런데다가 강민 선수가 만약 프로브로 정찰을 마음 먹으면 멀티가 있는 척하기 위해서 약간 전진된 위치에 정력을 배치해 놓는 모습이고요. 뭐 포게이트라고 해서 멀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확실히 김한중 선수는 어느 정도 이득을 좀 보고 포게이트에서 쏟아질 병력으로 이득을 보고 천천히 멀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로보틱스 서포트베이를 선택한 강민입니다. 요 야, 이거 중요합니다. 네, 로보틱스 예. 봤는데 예, 서포트베이는 그렇죠. 봤습니다. 못 봤다는 게 중요해요. 이거 리버라는 생각을 못할 거란 얘기거든요. 단순한 확장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독선을 깔아놓은 똑바로 깔아놓는 강민 선수입니다. 3게이트 더 리버인 것을 파악하지 못한 건 이거 김한중 선수에게 데미지가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민 선수의 프로그램 김한중 선수의 본질을 체크를 합니다. 과연 리버에 대한 데미지가 세워져 있는지, 하지만 없다는 것. 그냥 강민 선수의 옵저버 리버가 뭐
사정적 인권도 비교적 잘 잡긴 합니다만, 뭐, 특히 SCV에 비해서는 크로브를 엄청나게 잘 잡거든요. 그렇죠. 예. 자, 옥저버. 한 방 떨어지면 기본이 대박입니다, 크로브는. 게이트웨이를 전진에서 띄워놓고 있는. 아니, 바리케이트 역할도 하는 거 보세요. 자, 리버 나왔습니다. 네. 셔틀은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만 리버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게이트 숫자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빨리 늘리다 보면은 확실히 공격 타이밍도 빠르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게이트웨이까지 지어서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전진을 하겠다는 생각이네요. 자, 리버를 예. 위한 준비, 로버틱 서포트 메이저 확인한 김한중 선수! 아, 예, 강민 선수, 옥저버 원래 좀 경찰의 의미로 활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야, 옥저버가 오면 잡으려고 자신의 앞마당에 일단 옥저버를 언제나 배치해 놓는 저런 철수철미함. 자, 리버를 보니까 일부 병력이 본진에 남아서 서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들리는 김한중, 아, 강민, 아주 서세. 정보전입니다. 두 선수 철저하게 상대방의 진영을 정찰을 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멀티를 늘릴 만한 여유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늘릴 만한 여유는 두 선수 모두 없어 보이고, 비교적 기본 병력에 충실한 김한중 선수가 지금 당장은 활용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민 선수가 리버를 그 보유하게 되고, 천천히 진출하게 될 경우에, 리버는 테란의 어떤 시드탱크 역할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예, 충분히 자리 잡고 있으면, 자리만 잘 잡고 있으면, 변수를 만들어내는 게 또 리버란 말이에요. 데미지 한 방 한 방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아, 두 선수 팽팽한 양상입니다. 한 변수 좋아하는 선수예요. 강민 선수 말이죠. 정석적인 힘싸움보다는 언제나 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어떤 체제나 유닛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즐겨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두 선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속아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굉장히 즐기는 듯한 전략가 강민 선수. 힘을 모으는데요. 네. 두 선수 꼭 참고 저희 전열을 가져놓고 있습니다. 예, 강민 선수가 아둔까지 아까 올린 지 얼마, 아, 그러니까 바로 아둔 올린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 발업이, 블럿의 발업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리버가 죽인 상황에서, 뭐, 확장에 지금 의지가 있다면 한 번 더 지키고 나갈 텐데. 예, 확실히 김한중 선수가 지금 병력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자, 리버까지 동원이 됐죠. 예. 강민 선수는 경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 드라군 숫자가 질럿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언제나 공격적인 움직임을 먼저 보이는 건 김한중. 자, 센터 지역을 경유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민 선수 추가 멀티가 아, 더 엄청난 경력의 진출이 경기 진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직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두 선수는 제대로 된 교전 한번 없이 지금까지 힘을 꾹꾹 모아왔거든요. 그렇죠. 자, 체력 꽉 찬 상태 리버. 자, 그리고 진격하기 시작하는 김한중 선수. 아직까지 확장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맞이하는 강민 선수 슬쩍 공으로 빠져갑니다. 예. 그러면서 경력팀이 많이 갖춰지긴 했어. 리버가 대체 딱 떨어졌지나요. 교전이 나옵니다. 꽤 적적으로서 강민 선수 진격으로 들어오는 힘 끝죠. 아! 강민 선수의 진영 가까이 두 번 진복을 통해 들어와서 김한중 선수 후퇴! 야하, 예. 자,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드라군들이 많고, 진영 자체는, 리버가! 김한중 선수의 리버는 가장 선두에 있다가, 전부 다 잡혔고. 네. 자, 이 교전에서의 패배는요, 추가 멀티를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찍어! 예, 진영 부족도 다 들어도 좋아요! 리버만 제거시켜 주고 수속 병력이 내려오면 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예. 강민 선수 추가 병력이 합류! 강민 선수의 본진 쪽이 더 가까웠다는 사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네, 게다가 강민 선수의 질럿은 스피드업이 되어 있고,
아직 김한중 선수의 질러서 스피드업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아들이 늦게 올라갔습니다. 자, 강민 선수 추가 벌침 하나, 이제 안전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팀 투치까지 들어오는 강민 선수. 언제나 참, 예. 또 강민 선수의 퍼포스 전 플레이 스타일은 좋습니다. 참 좋아요. 언제 공격을 유도하고, 다시는, 예, 한 발 빠른 멀티 가져가는 이런 플레이. 자, 리버, 다시 한 번. 리버가! 입니다, 김한중 선수! 그럼 가득 찼듯한 리버! 야, 이거 여기서 밀려보니까 한 발 하나 마무리 되겠네요. 한 발 하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넥서스의 1세곡을 하는 강민 선수! 한 발 하나 마무리 되면 넥서스! 확실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빚죠? 예, 강민 선수가 이기는 거죠. 자, 대단히 유리합니다. 넥서스 대 마비! 김한중 이 정정으로 사진을 꾸려나가는 상태! 전, 예, 전승을 기록할 기회인데요, 강민 선수. 지금 5전 전승인데 7전 전승을 달려주셨던 강민 선수! 일단 급한불을 껐습니다. 이 다음 넥서스가 없어요! 넥서스가 하나 더, 두 개 더 있습니다. 강민 선수는. 네. 3개까지 늘어나고 있는 듯한. 네, 7시 쪽에 예. 뭔가 또 소환되는 것 같은데요. 넥서스입니다. 여지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 7시 쪽이군요. 이 11시 쪽에는 이 김한중 선수가 어쨌든 병력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병력에서, 병력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멀티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럴 여유는 이제는 없습니다. 아, 예. 예, 강민 선수. 이거, 최현성 선수의 대프로토스전을 보는 것처럼, 예. 와라 이거죠? 예. 대프로토스전만큼 뭔가, 통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이거 보세요, 예. 테크트리도 확실히 좀 더 앞서가고 있고, 아칸도 나오고 있고, 하이튼 플로 언젠가부터 이미 보유가 되고 있고, 경력 사항도 부족하냐? 아니고, 멀티도 더 많고, 마크테플로 준비하고, 자. 네. 한 발 빠른 멀티. 그것에 그 강민 선수의 데프트 포스턴 강력함이, 예, 강력함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MBC 게임 스타리그 4차 리그 첫 주차 강민 선수와 김한중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김한중 선수를 강민 선수에 의해서 패자들어. 자, 리버가 본진에 강민 선수의 본진에 떨어집니다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네요. 프로브 대피형 떨어집니다. 허튼 리버 활용이 오늘 그 김한중 선수 썩 좋지가 않습니다. 리버는 예. 김한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자, 프로브 올려줍니다만 또 빠져나갑니다. 아, 네, 어렵습니다. 터틀까지 잡힙니다. 2번 운명을 달리합니다. 자, 김한중 선수가 찾을 열쇠 대답은 4스테플러 4스테플러 초대파지세요. 이거 시간 버릴 수 있을까요? 멀티 차이가 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느낌이 돼요. 그 리버는 시즈무드 상태가 되어 있었던 리버인데 예. 템플러에 의해서 예. 암살당했습니다. 자, 다크템플러 4시 암살 활동을 또 하기 위해 출발합니다만은 글쎄요, 그 틈에 본진을 막을 방법이, 많아요. 본진을 방어할 만한 수단이 있나요? 더 하이템플러들은 사이로시톰도 개발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자, 북진하기 착하는 강민 선수! 자, 패자전에서 최현성 또는 박영욱을 다시 한번 막상 자기 위해서 하이템플러 올라갑니다. 하이템플러 깊숙이 암살의 화력과 뒤쪽에서 받치는 네, 리버. 네, 이 화력이 너무 대단하네요. 프로그 프로그 게다가 풍원병 예! 김한중 선수, 김준호, 강민 선수가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패자조 4강 2차전 경기 최은성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패자조로 내려왔던 강민 선수가 첫째 맞상됐던 김한중 선수를 다시 한번 이력을 뻗고 다시 한번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김한중 선수는 여기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네요. 네, 결과적으로 김한중 선수는 개막 경기 때 강민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패자전으로 내려가서 예. 조용호, 홍기로, 박성준이라는 걸출한 적의 유저들을 모두 다 꺾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민 선수에게 패자전에서 패배하면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이로써 강민 선수는 4강에 진출하게 되었고, 역시 강민 선수 뭐 약간 최근에 개인리그에서 성적이 썩 좋지 않아서 강민도 슬슬 기우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게 사실인데, 그럼 뭐 무슨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이번 리그에서 4강 안에 지금 그렇게 성공을 하네요. 그리고 네. 예, 강민 선수가 김한중 선수를 상대로 또 2승을 거두면서 7승 무패의 대포 톱전 성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강민의 대포 톱전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오늘도 거의 아니겠어요. 100% 승률을 보여주는 강민 선수, 그리고 탈락을 한 김한중 선수,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 전에 그 김한중 선수를 대기실에서 만나봤을 때는 굉장한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요. 예, 분명히 할만하다, 예,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경기는 2-0이라는 스코어로 예, 끝나게 됐네요. 첫 경기 여파가 아무래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2-0입니다. 1경기 인천 사크리스에서 강민 선수 승리, 루나 미식겜에서 강민 선수 승리 2-0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민 선수 한 번 더 살아남았고요. 김한중 선수는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병민 선수와 김정민 선수와의 경기가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